데일리 브리핑. 이 뉴욕 맨하튼 아래의 땅이 매년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천루라고 불리는 이 맨하튼의 수많은 고층 빌딩 무게라고 합니다. 이 가라앉는 지구, 이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 진행자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맨해튼에 빽빽하게 서 있는 고층 건물들 무게가 엄청나긴 하겠죠? 네, 워낙 그 고층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뭐 네. 생각해보면 무게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고층 건물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1889년 9월에 뉴욕 맨해튼의 11층짜리 타워 빌딩 공사가 시작됐는데 네. 이게 바로 맨해튼의 첫 번째 스카이스크레이퍼 기록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근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이 모든 맨하탄의 건물들을 합쳐서 이 면적을 따져보면 300 스퀘어 마일즈라고 하고요. 예. 그 무게는 7억 6,200만 톤이라고 하는데 감도 오지 않습니다. 아, 7억 6,200만 억 톤이요? 톤, 예. 네. 근데 이게 뭐 콘크리트며 철근, 유리 뭐 이 모든 무게를 합친 것인데 그런데 이 수많은 빌딩 또 안에는 뭐가 많지 않습니까? 가구도 있고 실내 용품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건물 안에도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운반 수단들도 있을 것이고 350만 명이 넘는 거주자들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무게다 보니까 얼마나 그 땅에 거대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매년마다 맨하튼은 1에서 2mm가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 와, 네. 이 빌딩 무게로 인해서 거기다가 또 여기서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해면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까지 합치면 상대적으로 토탈이 매년 3에서 4mm가 가라앉는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사실 3, 4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뭐 많기도 하다 적기도 하다 그러는데 이게 몇 년 합치면 꽤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에게는 큰 문제인데, 이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앞에 말한 대로 이 엄청난 빌딩 무게가 이런 그 수면, 그 땅의 치마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뉴욕 맨하탄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카르타 그러면 인도네시아 수도죠. 네. 근데 아주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에 맨하튼 우리가 뭐 1, 2mm, 3, 4mm 따졌는데 여기는 1년에 2에서 5cm입니다. 오, 그러니까 많이 가라앉네요. 네. 네, 20에서 50mm죠. 여기도 또 거기다가 해면이 오르는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엄청난 건데 2022년에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네. 전 세계 글로벌의 99개 해안가 도시를 비교를 했는데 결론을 보면 지금 비율로 가라앉는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엄청난 범람과 홍수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 나열된 리스트 안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앞에 말한 그 자카르타는 지금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그렇군요. 국가 차원인데 예. 이곳에서 무려 1240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 그 자카르타 외에도 필리핀의 마닐라, 파키스탄의 카라치, 또 중국의 천진도 들어 있습니다. 아, 예. 이곳은 이제 이미 이런 곳들은 밸런스가 깨지고 이 홍수 빈도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카르타는 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인데 네. 이 아주 엄청난 대기 오염에 지진도 자주 일어나면서 지금 그 주위가 자바해라고 부르는데 이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는데 새로 정한 장소를 완전히 새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열도라는 의미를 가진 그 나라 말로 누산타라라는 이제 도시가 이제 수도가 되는데 이거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8월 17일 날 이곳을 수도로 선포할 예정인데 아, 예. 네, 이 환경가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 도시도 그냥 옮겨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숲을 파괴하고 산림을 크게 망가뜨리면서 새 도시를 짓느라고 아. 환경가들은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라 그러고 오랑우탄 같은 그 멸종 위기 동물들의 위협을 받고 또 원래부터 거기 살던 원주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안가 도시도 문제지만 이 높은 해발에 있는 멕시코 시티의 치마도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 얘기 듣고는 참 놀랐는데 멕시코 시티 하면 수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도가 높은데 여기는 매년 50cm만 더 가라앉습니다. 뭐 해안가 도시보다 네. 더 많이 가라앉네요. 더 많습니다. 네. 네, 이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있는 몇백 년 전이죠. 그 땅 속에 깊은 곳에 대수층에서 물을 빼내면서 시작된 침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것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0년으로 내다보고요. 이것이 다 멈추었을 때는 깊이가 30m나 꺼진 것 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네. 이 1934년에 여기 멕시코 시티에 세워진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옆에 동시에 세워진 그 수도 파이프가 하나 같이 설치된 게 있는데 네. 그 주위 땅이 꺼지면서 파이프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요새 그 모습을 보면 이 수도 파이프만 공중에 26피트가 떠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멕시코 시리도 대도시거든요. 인구가 그렇죠. 1800만 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펌프하면서 땅이 주저앉고 있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엔지니어링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519년대 스페인이 멕시코를 처음 점령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주위에도 호수가 두 개나 있었는데 스페인 엔지니어들이 근방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호수물을 모두 빼내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멕시코 시리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물이 부족하게 된 거죠. 수자원이 고갈 상태까지 가면서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가라앉는 치마까지 연결된 건데 오늘날 멕시코 시티 보면 참 정말 우습습니다. 이 치마의 사인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것이 1960년대에 지어진 멕시코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2호선이 있습니다. 예. 지하철이 수평으로 지어졌는데 네. 지금 모습은 마치 오르락내리락 그런 롤러코스터 같다고 하네요. 멕시코 시리 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역사적인 성당이나 유적지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물 펌프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약간 뭐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매년 1인치 그러니까 2.54cm인겨죠. 네. 근데 이게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 심한 곳은 18인치에서 24인치까지 꺼지고 있다는데 네. 정말 이 멕시코 시리 문제도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지하에서 물을 빼내면서 이렇게 됐네요. 아,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셰일가스를 네. 뽑아낼 때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네. 물도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고 셰일가스가 들어있던 그 부분을 빼내면 빈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생기죠. 네. 네.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요, 박사님.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자연이 좀 침하하는 거는 좀 자연적인 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데 네. 방금 그 이현주 씨가 지적한 그게 딱 맞습니다. 이 특히 이제 자연적인 침하가 특히 그 해안가에 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늘 보는 건데 네. 그런데도 요새 이제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앞에 말한 대로 그 인도네시아 여러 군데가 많은데요. 네. 세마랑에 있는다는 것도 매년 뭐 2-3cm. 또 미국의 템파베이 같은 것도 매년 6mm가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네. 이현주 씨 말씀이 딱 맞습니다. 치마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만 음흠. 거기다 인간으로 인해서 여기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하신 거 오일이라든지 쉐일 게스라든지 네네. 이런 게 이제 좋은 예고 또 앞에 말한 그 건물들의 무거운 무게 음흠. 또 지하에서 물 빼내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붙는 거고 이런 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바다 해면이 높아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조금 이제 침하되는 그 숫자가 높아지는데 특히 바다 해면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피해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눈에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거나 느끼기 이전에 그 피해는 표면 아래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땅 속에 묻혀있는 엄청난 뭐 유틸리티 라인들이 다 파괴되고요. 또 묻혀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빌딩 기초들이 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이전에 파괴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뭐 대책은 없는 겁니까? 뭐 방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해서 일으키는 것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네. 보통 이 고층 건물을 건설하고 나면 그 밑에 한 1, 2년 정도 지나야
그 아래 땅이 어느 정도 고정되고 안정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걸 중단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는 빌딩 짓는 걸 중단해야죠. 근데 사실 뭐 매번 이것이 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앞에 말한 그 뉴욕시의 맨하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아래는 아무래도 그 전체가 대리석, 편마암, 이런 딱딱한 바위로 구성된 베드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지어졌는데, 아무리 바위라고 해도 그 안에는 그 신축성이라든지 분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그 침하되는 이유 중 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맨하탄에서 또 특히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 있는 데가 남부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로월 맨하탄 지역은 그 점토 함유량이 높아가지고 약간 그 흙종류로 돼 있어가지고 치마가 특히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 지하에서 물 빼는 걸 줄여야 되죠. 그리고 물 공급을 이제 다양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 물 빼내는 게 이 거의 수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도시화가 파괴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피하, 이 치마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인간이 해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그 바다 물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지어진 그 씨월이라고 있죠. 네. 또 뭐 펌프 스테이션이라든지 또 대피 예방 훈련 연습도 하고 조기 경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2011년에 그 일본에 들이닥친 그 쓰나미를 보면 그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요 이 모든 게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이 될 텐데 우리가 개인적인 뭐 이렇게 지구를 좀 돕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2021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시민들이 그 정부 기다리다가 정말 다급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카르타나 마닐라 같은 데 보면 그 뭐 이미지에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집을 한층 더 높게 올려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구라든지 생활용품을 올려놓고 살고 또 대규모 홍수가 있었을 때 이머전시용으로 집과 집 사이에 임시 다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게 설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땅이 점점 꺼져가고 근데 앞으로 정말 이 인간의 좋은 두뇌를 이용해서 창의력 있는 방법이 다가와야 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연을 상대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이 최소한 우리가 인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지적이네요. 네, 참 워터월드 예전에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야, 케빈 커스트너. 예. 예.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 절약하는 거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물이 귀해서 절약을 합니다만은 물이 많은 지역에서도 가급적이면 물 절약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코리아 주말 프로그램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